하나도 없는 놈들이야. 남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는 놈들. 사람을 왜 이렇게 막아요? 왜 막고 있어요? 저기 천막 뜯는 건데. 뜯으면 되는 거지 왜 사람을 막아? 예? 이 또라이들도 아니고 507대도 안 그랬는데. 풀어줘 이제. 다 뛰었잖아. 이 오빠들이 죄가 없잖아요 일단. 아 이거는 오빠는 없지만 이때 야또 공권력을 대행하는 거니까 생각이시 움직여야 되지 아무래도. 박근혜가 복면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? 나갈 거라고! 나가를 기터지 할 거 아니야! 중간 독재 시절 때도 안 그랬는데 이거 뭐 하는 세상인지 모르겠네. 나갈 거라고 터져! 길을 터지라고 나가게! 이건 지금 감금이야!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막은 거야 감금이라고! 이거 누가 시킨 거야? 기터지라고 나가게! 나가게 비켜주라고! 왜 감금해? 왜 감금하냐고! 박근혜가 이제 왜 감금하냐고! 나갈 거라고! 왜 못 나가? 가봐가! 결론을 바꿔본 게 없어. 나갈 거라고! 나가게 해주라고! 감금하지 말고! 위에서 시켰다. 야 경비과장! 위에서 물어보면 걔들 뭐라고 했어? 위에서 시켰다. 야 경비과장! 걔한테 물어보면 또 위에서 시켰더니 왜 감금하냐고! 길을 터주라고! 종로자 경비과장! 뭔 법적 근거로 감금을 하냐고! 길을 터주라고! 나가게 터주라고! 터주라고 나가게! 야, 이제 폭발물로 저거 해놔. 폭발하지. 야, 이제 빨리 빠진다. 야, 리본 다 뛰었잖아. 우리 거 풀어 건드리면 해봐. 아니, 병력 빼라고! 열 받기 전에! 소방관으로 감금한 게 아니다. 이것은 이게 감금이다. 왜 감금을 시키냐고! 자, 너는 체중으로 체중을 이유를 설명하고 체중할 거 아니야? 왜 불법 체중하는 거야? 뭐 얼굴 가리면 사냐? 원희 씨, 아까 있던 자리로 원희 씨. 될 수 있어. 아, 조심하고. IS. 중동으로 가면 딱 좋고 IS. 아니 탈을 쓰고 나오지. 옛날에는 청소사에 각축하고 있었는데. 아니 불법적 권력서 하라는 대로 다 시킨 대로 해? 경찰이기 전에 앞서서 당신들도 국민이여 알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여. 저 병신년이 청와대에 앉아있는데 그게 대통령이냐?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대단합니다. 대한민국이 이렇게 쪽으로 다음으로 권력이 이렇게 큰데
나왔다.